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벌써 또 일주일이 금방 갔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인데요. 저희 여기 서울은 비가 한참 내리다가 이제는 너무 무덥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비 피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수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운 날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보양식도 오늘 또 중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방송이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울 양평 그 구속도로, 저희 구속도로라고 하는데, 예, 국민의 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 예, 고속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전 군수님이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양평 군수 정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고요. 정말 군수님 하시면서 4년 동안 군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까지도 최고의 이건 실적이다, 성과다라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보수 국민의힘까지도 군수님한테 박수를 보냈던 그 고속도로 설계와 성과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동 군수님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임세은 소장님의 임세은 식당 TV. 아, 네, 네. 소개를 안 해. 예, 제가 이제 안진걸 소장님. 아니, 군수님 아직 이제 좀 이 중견 작은 유튜브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최근에 뭐 박시영 TV 갔다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뉴스공장. 뉴스공장. 네. 세 군데 네, 제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큰 데고요. 대기업들이고 저희는 네. 임세은 소장님, 저희는 원래 경제민주화운동을 했는데 네. 유튜브계 이제 골목 상권입니다. 아, 그래도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아, 아늑하고 참 분위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에서 지금 임세은 식당 TV, 인사이트 TV, 안진걸 TV에서 공동 생중계 하는데, 어제는 송영길 전 대표님 오셨어요. 네. 어제 엄청 많이 봐주셨는데, 정동윤 군수님 이야기가 더 좋으니까 더 들어오시고요.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군수님하고는 양평 땅도 한번 같이 가셨잖아요. 아, 저번에. 고속도로 게이트 예, 터진 다음에. 송 대표님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셔서 혼자 오셔서. 네. 뭐 길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또 그러셨구나. 네, 너무 잘 아시겠죠, 양평 쪽이. 근데 양평이 뭐 선거 구도가 보면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양평 군수와 막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2018년에 그러면 처음 되신 건가요, 민주당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여러 번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2010년도에 도의원 출마를 했었고요. 그때 131표로 한번 낙선했습니다. 아, 130표. 131표. 131표. 막 끌어모으고 싶다, 진짜. 130표. 2016년도에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그때 5선이 정병국 의원하고. 아유, 정병국. 그래서 2등 했습니다. 네. 아. 지역이 어려운 곳이라고. 네, 그리고 네. 2018년도에 7명의 후보 중에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네. 738표로 아. 당선을 했고요. 네. 738표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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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도 네. 아슬아슬 했네. 진짜 네. 우승하셨네요. 그리고 그 2022년도에 또 1:1 구도로 하면 네. 또 그래도 한 46% 가까이 받고 과감히 낙선했습니다. 아, 46%는 아. 엄청 많이 받으신 건데요, 이 동네 네.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죠. 네. 예. 기반이 진짜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임세은 선생님도 기억나는데 경기도 지자체장 지지도 선거 그 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50% 안 넘은 민주당 지자체장도 수두룩했는데 군수님 그때 60% 안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하고 군수님은 재선 선거 나오면 아무리 보수 바람이 불어도 두 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경기도지사 지지율도 막 60% 지금. 네. 근데 해필이면 정권 바뀌고 한 달 만에 선거했나요? 네. 아, 그 파고는 못 넘어버린 거죠.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네. 저희들 마음이 애같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기도 네, 네. 그렇죠. 하고 네. 또 그 정권이 바뀐 후라서. 또 민선 7기가 양평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코로나로 3년을 또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네. 어떤
주민들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만약에 이제 그 군수님이 군수 이번에 되셨으면 이 양평 고속도로 이렇게 꺾을 생각도 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럼요. 네. 작년 7월달에 정권 바뀌고 군수님 바뀌자마자 이제 본격화됐는데 이 음모가 그때 보면 그 관계기관 인접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다 공문 보내면서 경기도에만 안 보낸 거 이번에 확인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만 민주당이라서. 네. 그리고 이 예비타당성이나 이 국가 재정사업 너무 잘하는 김동연한테 보냈다가는 맞습니다. 아, 원하는 대로 바로 하세요. 그렇죠. 네. 거기 예타 네. 전문가죠. 네. 네. 그랬으니 그럴까 네. 정말 빼버렸어요. 너무 치졸하죠. 군수님. 네. 너무 티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예타 하니까 예타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로 쉽게만 맞아요. 느껴지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예타가 그렇게 쉬웠으면 지난 10수년 동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왜 예타 통과를 못 그렇죠. 했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기재부나 국토부, 도로공사, KDI 많은 기관들이 연동이 돼서 네. 몇 년간에 거쳐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네. 그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네. 단 두 달 만에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죠. 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군수님과 그 공무원 선생님들 네. 또 그러니까 특히 4년 동안 네. 이 업무를 정말 헌신적이었던 분들이 아무도 모르셨다면서요. 언제 이 흐름을 좀 느끼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년 동안 그 예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랑 네. 어쩔 수 없이 낙선하셔갖고 이제 좀 쉬고 계신 어느 날 이상한 네. 소식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그 과정을 얘기 좀 재밌을 것 뭐, 같아요. 예타가 계속 떨어져서 그 지역의 선출직이라 그러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내가 반드시 당선시켜주면 해결하겠다 네, 했던 네. 그런 과제들이었어요. 아, 저 역시 그렇게 공약을 네. 국민들에게 네. 했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가만히 보니까 공직자들은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제 자리 이동을 하니까 네. 누가 이렇게 절박하게 그걸 분석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 담당 과장하고 같이 네. 그런 예타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들 전직 교수를 찾아가서 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전 국토부 차관한테도 네. 차관님 이거 저희가 계속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또 좀 서브해 주시니까요. 네. 또 4월 2021년도 4월에 그 예비타당성 검토 최종 심사 때 저희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어요. 네. 반드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네. 십몇 년 흘렀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내년도 또 신청을 할 텐데 또 늦어진다. 네. 정말 그렇죠. 눈물이 흘릴 정도로 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해서 만들어낸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네. 군수님이 그 자체에서 원래는 안 관행적으로 안 그러는데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를 달라고 엄청 네. 애원하셔서 호소하셔서 맞습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전설적인. 그전에는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안 주고 그랬다면서요. 처음이라고 네. 그러긴 하는데 네. 그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양평 군수가 발표하는 거 보고 감동했다.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점수에 영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네. 수견에게 그 발표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를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야. 지난주 일요일 날 임생 소장하고 제가 양평군에서 이제 단식 농사하는 군의원들 네네. 응원 방문하고 단식 프로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군수님 오셨는데 네. 그 한경구 씨하고 박진영 씨 예전에 네네. 저기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계셨던 여러분 박진영 평상 잘 아시죠? 임생 소장님하고 방송 잘 그분이 거기까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군수님하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하고 네.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사이입니다. 젊어서부터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발언까지 자처해서 하셨잖아요. 네네. 군수님 발언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제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을 대표해서 임소장이 발언하시고 이게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였으니까요. 서울 경기 강원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양평 군민과 경기
동북부 강원도민들의 어떤 도로 접근성, 그다음에 공공적 삶의 어떤 질, 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박진영 국장님도 증언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네,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저희 양평 군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놓아지면 육봉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네. 실제 양수리로 들어가는 교통부야랑을 좀 분산시키면서 양수리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아니 지난주에 저 겪었어요. 네, 네. 너무 막히더라고요. 기자회견 끝나고 네. 임승훈 소장님 저하고 그 하남에서 오신 김용춘 감정평가사님 있었잖아요. 네. 그분도 네, 네. 이제 하남 시민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시작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묵살당하고 네. 종점은 민원도 없이 당연히 양세면 가는 거 알았는데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불러서 오신 분이 저희 모시 태워서 갔는데 한 시간 반 넘게 걸렸어요. 육봉국도에서 전부 양수리를 거쳐서 팔당 터널로 해서 팔당 대교를 건너야 돼. 네. 그러니까 글로 다 집중이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쵸. 그 와중에 두물머리나 세미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미온은 경기도 지방정원 1호 지정된 네. 곳인데 네. 이제 그곳에 관광객들이 참 힐링하러 또 왔다가 교통 체증 하는 거 보고 질려서 가면 그렇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예. 않겠죠. 이런 걸 해소를 예.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렇죠. 어떻든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이 되려면 실제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뭐 반대가 있다든지 네. 또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네. 노선을 바꿔달라고 뭐 청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노선이 베랑간에 이렇게 이제 스멀스멀 바뀌면서 어떻든 그 지역에 있는 뭐 부동산이나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놔달라. 근데 10분 이해는 하지만 예타라는 것, 또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마을 안길도 아니고 여기 내달라 저기 내달라 이래서 노선을 훅훅 바꿀 수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속상하시겠지만 실제 이런 상황은 명명백백하게 왜 바뀌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명을 못하니까 네. 저희도 답답하고 국민들은 뭐 지금 양평에 있는 주민들 현수막 보면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일단 어떻든 이것이 밝혀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야지 지금 상황에선 뭐 전부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 예타가 통과됐을 때 국민들이 모두 와서 박수치고 그렇죠. 환영하고 애썼다고 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쟁으로만 몰고 가니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그 지금 군수 이걸 뭐 이 고속도로 변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지금 군수도 이번 예타 통과됐었을 때 그분이 뭐 의장인가? 군의 의장님. 의장님이었는데 의장. 막 축하하고 뭐 박수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도. 근데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분도 입장이? 뭐 네. 때문에? 그때 그 입장 보니까 이랬더만요. 정동균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 너무나 중요한 일 해놨다. 큰 박수를 보낸다 하면서 네. 또 제가 이제 그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군 그 도로과 네. 직원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네, 뭐 의장님이 쓸 수 있는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상 같은 것도 네.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강상면 병사님과 최적이 아니라는 건 수십 년간 물론 이제 병사님도 옛날에 강상면도 검토된 적이 있으면 다 부결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그 최근에 네. 이제 그 2023년도 그 5월에 이제 네. 노선이 변경됐다고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청천벽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 군수가. 아이고야. 그래서 아 그러면 벌써 2022년도부터 계속 2022년도 이제 지방정부가 바뀌고 7월 초에 어쨌든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오고 그렇죠. 7월 분위기는 감지를 했다 그러면 7월 18일 날 첫 공문이었죠. 네, 예타가 네. 이렇게 어렵게 통과하던 그런 프로세스를 정말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 네, 네. 이거는 문제 있다. 네.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좀 달라라든지 네. 어쨌든 주민에게 설명하고 노선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바뀌었으니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 저분이 그러면 무능력했던 건지 저분이 그러면 12만 3천 우리 양평군을 네.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 네. 저렇게 표현하고 지금은 또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공직자들을 전부 마을 담당 다 내보내가지고 서명받게 하고 그러니까 서명지 내용도 없이 서명만 네. 받으라고 서명만 받고. 중복해서 네. 받아도 된다고 막 지침을 내리고 그 서명, 일종의 조작인데 서명 문자 온 거를 봤더니 이게 뭐 이 그 뭐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라인에 찬성하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거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걸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 문항이. 이제 그렇게 네. 10만 명을 설령 받는다고 쳐도 네. 또 아침에도 오늘 오면서 봤습니다. 네. 국힘에서 또 장터 입구에서 천막 치고 서명 받고 있고요. 네. 또 간변단체 앞세워서 또 시내에서도 받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본질이 가려진다고 그러진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서명을 받고 안 받고는 실제 이 현재 팩트가 다 이제 밝혀진 다음에 네. 정말 우리 국민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노선이 이게 합리적이었는지 네.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예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선을 바꾼다는 건 서류를 다 빼고 우리는 예타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10년이 또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걸 하자는 네.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 그러게요. 다른 안입니다. 다른 안. 그러니까 네, 55%가 달라진 원안이고 뭐 변경안이 아니고 대안이 아니라요. 그냥 완전 다른 논의라서 바로 다시 예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네.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예. 실제 기재부의 이런 예타를 예.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보니까 55%가 바뀌어서 이거는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딱 일침을 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타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저희가 그 뭐 국토부 국회의원, 예결위원, 기재위원 정말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날 여의도에 우산 쓰고 공직자들 다 데리고 비서 다 데리고 우리 농산물 손에 하나씩 다 들고 가서 직접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반드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세종시 국토부 기재부 가서 막 뛰어다녔던 거 생각하면 가슴이 배 터지죠. 네. 그러니까 거의 군수님이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노력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과 양평군을 사랑하는 어떤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의 근데 번번이 이제 좌절되던 걸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5개년 도로 계획에 맞습니다. 그 서울 경기 강원도 도로 접근성 향상 그다음에 균형 발전 그리고 경기 동북부 동남부의 어떤 교통층 네. 해소 이런 게 계획이 일단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와 일단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군수님 당선되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이 당선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이제 임선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부대변인이 되고 군수님은 군수대로 서로 다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목표 군수님은 서울 양평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6번 국도와 양수리 둘머리에 정말 수십 년의 교통체증과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양평이 서울 강동 송파권에 15분 20분에 가면 굉장히 이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4년을 정말 뛰신 건데 갑자기 55% 바뀌었다. 여러분 이제 저도 기재부 차관한 우리 친차관한테 여쭤봤어요. 아이고 그 500억 이상 예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증가 비용만 한 1000억 원 뭐 1500억 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더 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군수님이 팩트체크 자료 갖고 왔는데 교량하고 터널이 20개가 더 늘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예상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자 임선수장님 군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니까 우리 공부해가지고 공부할 게 점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다시 해야 되냐면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프로페스를 모르고 저도 헷갈리니까 예타 조사 뭐 금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공부해 보니까요, 여기는 KDI에서 예타 통과될 때만 2년이 걸렸고요.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본 타당성 조사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공고했었다고 저쪽에서 막 문재인 정부가 변경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법과 제도상 본 타당 조사를 하게 됐는데, 2022년 2월 25일 날 용역 착수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된 다음에 본타 착수 공고가, 용역 공고가 거의 1년 지나서 있어요. 그럼 본타 당성 조사도 또 보니까 1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타 본타 다 통과를 하면 다시 설계하면 네. 5년 또 걸리겠던데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그러면 양평은 5년 동안 이 도로 착공 자체가 5년 늦어지면 몇십 년을 더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 경기도의 동북부의 끝자락이 양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좀 낙후된 곳이에요. 그것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네. 각종 중첩된 규제를 네.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장이 입지하기가, 경쟁력 있는 공장이 입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 발전이 늘 더디다, 발전이 안 된다 이런. 그러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12만 양평 군민의 아주 희망이었고, 절박하게 이것이 돼야 우리 지역도 발전하고 교통 인프라가 풀림으로 해서 각종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들이 훨씬 좋아지겠다는 네. 기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안 그래도 저 일요일에 양평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는 진짜 너무 죽겠다고, 병원을 가려면 주말 같은 데는 어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가 막혀서 네. 이건 단지 이제 생명의 문제다. 우리가 이게 편의의 문제보다 이 뭐 병원도 못 가는 이 지금 상황이 말이 되냐 하면서 정말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루마치 자기가 무슨 뭐 뚝딱 갖고 뒤집을 일입니까? 이게? 우리 뭐 동네에서도 버스 정류장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 뭐 시구현 뭐 광역원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생기면요. 그거 성과라고 현수막 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 버스 정류장 하나만 그 동네 가까운 데 있더라도. 그거 생기는 것도 몇 년 걸리는 엄청 어려워요.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노선을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난리인데 이 고속도로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게 얘기도 없이 그냥 획 틀어져?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신박한 게요. 우리 보통은 어디에 뭐 도로 생긴다, 땅 생긴다 이러면 우리가 그 근처에서 땅을 사잖아요. LH가 사건 같은 그렇죠, 그런 경우잖아요.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입어서 땅을 사잖아요. 돈 있는 분들이. 여기 이 집단은 너무 희한해. 내 땅이다 그냥 다 거기다 만들어버려. 땅을 산 게 아니고 고속도로 갖고 가버려. 아 진짜 대단해. 아, 이게 땅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도 전 양평군수가 네. 고속도로 예타 통과 시점에 이제 땅 투기했다. 그러니까 야 세상이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물타기와 책임 전가인데 정말 저들도 너무 열받죠. 군수님.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양평 네. 지역에 이렇게 시골에다 보니까 이제 그 진입로 때문에 분쟁하는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도시인들이 왔다가 진입 맹지를 잘못 보고 사서 길 막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저희는 옆집에 그 할머니가 94년도에 이사 왔다고 그러는데 네. 20여 년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용인해 주니까 그 길을 그냥 이렇게 뭐 아무 무리 없이 그냥 네.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면 이제 네. 저희 집은 완전히 이제 그렇죠. 맹지가 못 들어가. 그분한테 뭔가 또 그렇죠. 협상을 해야 돼. 뭐 날라서 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또 정말 그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양평에는 그 돈이면 더 넓고 큰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를 부득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고속도로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때에는 2017년도에 전임 군수 김선교 전임 군수가 그 안을 국토부에 제안을 네. 해서 그 재정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 노선을 흔든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저는 예타가 통과 시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걸 서울 양평 고속도로 JCT가 뭐 저희 땅에 붙는데 그거 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왔는데 아, 네. 저희 집은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양평 IC가 있습니다. 네. 이미
JCT 아니, 종, 네. 양수리 고속 정동리로 가는 그 JCT까지는 차로 벌써 20분을 더 그러니까 와야 그 네. JCT랑은 30분인가 산이 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산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동경 군수님이 이걸 제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 팩트체크하는 제가 쭉 거슬러 보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도지사 예 맞습니다. 정명국 의원 네, 네. 5선인가 했나요 양평에서 네, 네, 네. 양평 가평 네. 그 다음에 김성교 삼성군수와 전 국회의원 이분들이 다 추진했던 거잖아요. 추진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죠.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됐고 민선 7기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 그때 그렇게 애써준 우리 그 담당 과장, 네, 네. 또 국장, 팀장, 주무관 정말 그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그걸 쭉 다니면서 촬영하고 그랬던 그 기사가 네. 군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쫓아다니면서 군수님이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인데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뉴스를 보면서 참담하다라는 네. 걸. 아침에 문자를 촬영 기사가 보내줬더라고요. 아, 그 이 예타가 그냥 막 무슨 뭐 우리가 보고서만 보고 획획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엄청나게 이게 통과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부처나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실에다가도 본인들 동네 뭐 개발 사업 있으면 이거 예타 좀 빨리 통과해달라 아니면 네. 면제해달라 이게 네.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예타가 KDI에서 한 400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걸 분석한 예타 전문 뭐 교수가 나오는데 보통은 예타 같은 경우는 이게 편익과 이제 비용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예타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한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안 해주려고 막 이렇게 보고서를 쓴답니다. 어떻게든 이건 최대한 이게 이제 안 하게끔 돈 들어가니까 그냥 국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예타는 이게 너무나도 이 주민들의 바람이 많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게 있었던 거라서 그 예타에는 애정이 담겨 있대요.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애정. 그럼 그렇게 해서 애정을 담은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막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뭐 0.5를 넘어야 돼. 0.58 겨우 넘고 막 이런 네. 부분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하람의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 예타가 예. 겨우 통과가 된 부분이니까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네, 제가 예. 입조를 네, 네. 그럼요. 군수님 노력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하죠. 그 저기 그 예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 최종 심사할 때 정말 그 심사위원님들 이렇게 캄캄해서 잘 안 보였어요. 네. 그때 또 코로나 중이라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두물머리 양수리 두물머리에 다 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갈 때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힐링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네. 힘든 시기에 그러고 나오실 텐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들어갈 때 1시간 반 나올 때 맞아요. 2시간 맞아요. 이거 두 번 다시 여기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네. 그거를 공감하시는지 심사위원 중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몇 번 네.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아마 정성적 평가라고 그러죠. 예, 조금 예, 더 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던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양평에 제가 좀 이렇게 막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잘 가는 수제비집이 있는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뭐 저 혼자 가면 모르겠는데 애들 이제 차에 태워야 되니까 애들이 차를 오래 못 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금방 갈 거리인데 여기가 너무 막히니까 다시는 애들이 안 가려고 해서 저도 많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가 또 경기도 강원도 왔다 갔다 할 때 뭐 두물머리 세면 말고 너무 유명한 맛집에서 옥천냉면집 계셨을 것 같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참여연대 다닐 때 거기 MT 가면서 거기서 다 같이 50명 옥천냉면집 갈등 기억도 나고 근데 그때도 야 증언이 막힌다 막 이렇게 한 10년 전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뭐 군수님이랑 임선장 잘 아실 텐데 정말 이렇게 두꺼워 100페이지가 넘는 2년짜리 성과물이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양서면 찍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네, 네. 그러니까 6번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쭉 더 나가서 서울 강동 송파권하고 하남 강주 찍고 양평 군민들도 이제 홍천이나 춘천 갈 때 훨씬 빠르게 도로 쭉 뚫리는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정체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막히니까요. 여러분 그 명절 주말 휴양철 엄청 막히거든요. 그리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서면은
예비타당수 조선세 어떤 지적 그냥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제가 놀란 건 시작점 네. 하남시 가밀JCT 거기는 교통체증이 우려되니까 그건 검토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정작 시작점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검토를 안 해주고 묵살하고 종점은 민원도 없었고 그냥 다 그냥 양서면으로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되고 저는 이게 비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양서면 정동리까지 노선은 익숙하게 이제 들었지만 네. 이제 국토교통계획이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그쵸. 설립하게 네. 되는데 네. 실제 그 예타 통과된 과업 지시에 보면 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춘천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네. 계획이 네.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만약에 병살리 종점으로 가면 실제 그 고속도로 계획이 네. 두 번이나 꺾게 되어 꺾입니다. 네. 실제 L자는 여기가 L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윤 소장님 좋아하는 빗길 하나 드리겠습니다. L자로 확 꺾이는 빗길입니다. 네. 요것만, 이 두 개만 봐도 국민들이, 아하, 이거 비리구나. 이상하다라고 바로, 요거 혹시, 등기 PD님 확대된가요? 빗길 두 개? 아니, 지금 저기 화면에 띄우고 화면에도 띄네요. 네. 그렇죠. 그거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안에서 네. 한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참. 네. 그러면은 속이에 이 도로를 우리가 이거 건설하려던 목적 자체가 아예 목적 자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네. 네. 10km 정도 떨어 더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상면으로 갔다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홍천 춘천 쪽으로 가면요. 강상 IC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JCT로 가가지고 10km로 올라가지고 JCT를 또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드는 거 JCT를 두 개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더 들죠. 우리 서울 경기 강원도 주민들은 정말 불필요하게 10km를 더 달려야 돼가지고 그럼 당연히 기름 낭비 시간 낭비 대기 환경 낭비까지 있겠죠. 또 예. 또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그 강상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지금도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네. 이건 요즘에 전원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그 2차선 도로 가지고는 지금 있는 그 교통량도 소화가 네. 못 돼, 안 되는데 만약에 6번국도를 통해서 남양평 IC로 이용하려면 양근대교를 건너야 되고요. 예, 예, 양평 시내를 관통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양평은 완전히 교통 곤죽이 돼서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뭐 생각 있는 분들 또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강상면에 사시는 뭐 저희한테도 제법 강상면에 자기도 땅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그쪽에 IC가 JCT가 들어오면 뭐 땅값 뛰고 유리하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제보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거기 한 10년 사는 노정면 와이텐 네, 네. 전에 그 유명한 앵커님 네. 그분도 아니 거기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국토부 원희룡 대통령실 국토비장 전부 다 국힘당 다 올해 6월 29일 알았다니까 코드숨을 치면서 우리도 알고 동네 주민도 알고 있는데 몰랐던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본인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양평 이쪽 지금 말한 그 강상면 땅이요 그거 갖고 브리핑도 했었어요 후보 예, 시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재산 등록도 되어 있고요 네. 후보 때도 그다음에 작년에 한준호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원희룡도 국정감사장에서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뭐 했는데 그날 대통령실이 불이 났게 브리핑을 냈더라고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은 선산이다.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도 너희들 울고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그 땅이 투기 의혹이거나 특혜가 있다는 지적을 본인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너무 잘 알고 있던 거 일가 땅이 네. 있다는 것을.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임세훈 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가시는 서울의 소리가 정말 큰일 해낸 게 선산이 거기 없고 조상명하고 선산 때문에 개발 못한다 그래갖고 군수님하고 저도 그 저번에 네. 같이 급했는데 답방이죠. 이번에 서울에서 가보니까 200m를 그 29필지 땅 말고요. 200m를 더 들어가면 선상과 조상명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발 이익을 위해서 치밀하게 이미 언젠가 옮겨놓은 거죠. 그 지금 서울의 소리가 발견한 그 선산이야말로 앞에가 이제 주소에 산자부터 네. 개발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 땅은
실제로 그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아니고 이제 친척들 있잖아요. 뭐 큰아버지네 그렇죠, 뭐 이런데 집안 예, 집안에서 예. 갖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 아버지 아버님도, 뭐 할아버지 예. 다 이제 납골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희룡 장관이나 여기 이쪽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개발할 일이 없었다 물려받는 거다 한 선사는 용도 다 변경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안에 납골 땅에 납도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니까 요거 거짓말이죠. 군수님도 보실 텐데 서울의 소리가 항공 사진을 찍었더라고 잘 찍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그 29필지 이제 건너편까지 하면 29필지고 한 200m, 300m를 걸어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선산 그 묘비까지 다 확인하고 네. 왔더라고요. 납골당이 그곳에. 그게 근데 군수님 저도 그때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기 29필지에는 조상묘나 선산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신문 기자도 갔다 와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묘가 없다고 묫자리가 없다고 동네도 좀 소문이 났었나요? 근데 그곳에 뭐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할 계획이 없다고 네. 했지만 거기 ESIND라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부동산 시행사가 그렇죠. 공공지구를 개발해서 맞습니다. 시행했던 회사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건너편 땅이 네, ESIND라는 것은 어쨌든 건설 그 아파트를 시행하고 그런 회사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건 네. 이제 훨씬 더 전에 준비해서 그렇죠.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JTBC 보도, KBS 보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ESIND가 땅을 여러 필지를 어느 순간 구입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그 시점을 보니까 양평 시민연설 올려 보니까 김성교 전 군수가 네. 양평 그 고속도로 뚫겠다. 강상면 아니던 양서면이든 참 김성교도 강상면화를 추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란 건 본인이 네.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때 강상면화에 나온기 전후에서 ESIND가 땅을 집중적으로 사놨더라고요. 아. 당시에도 묘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 양평시민의 그 양평시민의 신문이라는 언론이 굉장히 중도적인 신문이잖아요. 심지어 김성교 군수랑 가깝다는 지적도 받는 신문이니까 네, 네, 네. 민주당 편들어 주거나 시민단체 편들어 준 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문이 최근에 기사를 썼어요. 성공한 재테크다. 이런 식으로. 공공지구에서도 많이 남겨먹었는데, 개발부담금 영원됐는데, 어떻게 된 게 김성규 군수가 양평 고속도로 뚫 계획을 발표할 전후에서 땅을 ESND가 집중해서 사놨다고 양평 시민의 신문이라는 데 딱 지적해 놨어요. 문제는. 양평 시민의 소리 언론. 예. 이제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재정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검토를 안 했겠어요. 아, 그럼요. 다 검토를 검토를 해서 엄청 했겠죠. 확정이 이제 됐는데 그 병살리 그쪽에 이제 국책 사업이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노선을 바꾸라고 해서 이게 바꿀 수 있는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근데 마치 그때 어느 행사장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뉴스 공장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네네. 회장, 사무장, 네. 노인의 사무장 보수교육에 갔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축사하면서, 네. 국토부 장관한테 연락이 와서, 고속도로 정점을 글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죠. 아, 저게 어떻게 고속도로를 국회의원이 노선을 글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승인을 해줬다. 주민들한테 누가 뭐 동의를 구하든지 네.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네. 노선을 그렇게 하라 그랬다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동경 군수님과 노인의 관계자들이 수십 명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그 자리에 네, 그렇죠. 수백 명? 한 200명? 150명 정도. 150명 정도. 녹취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군수님 착하셔서 뭐 녹취할 생각 못 하셨죠. 제가 어디 영상 찍은 거 없으려나? 그러니까 어디 영상 그날따라 네. 단체장이 또 거기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동부 서부 하는데 서부에는 네. 그걸 전진석 군수가 가시고 오셨으면 이제 이렇게 찍었을 텐데 이제 이 동부 때는 또 뭐 바쁜 일이 있는지 안 와서 네. 국회의원이 식사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녹음하고 그러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그냥 잘 못해.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직도. 근데 뭐 그 식사할 때
이제 설마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죠. 네. 근데 그 국회 전 군수는 이렇게 과시형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김성교 전 군수. 네, 전 군수는 윤석열 그 장모 땅 이야기도 자기 네, 그때 이제 그 군수 후보 그 개소식에 가서 네. 자기가 이제 윤석열. 이렇게 네. 대통령이 미안하다. 당선자가 미안하다 미안해 하고 고맙다 늘 이렇게 하는 그 본인이 얘기한 예. 거잖아요. 그거 허가 잘 내주고 예. 장모님 거 허가 잘 장모님 내고 그래서 미안해 고맙고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잖아요. 민주당이나 임센 씨 같은 사람들한테 공격받아서 미안하고 취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MBC 뉴스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 다 허가해줬잖아.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그 때문에 민주당한테 공격받으니까 미안해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그전 또 유튜브 또 하나 있어요. 군수님도 들어보셨죠? 아 내가 윤석열 후보랑 여주청장 할 때 엄청 친하게 지내서 폭탄주도 먹고 이별주도 먹었다고 그것도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깐부죠 둘이. 예, 그것도 남아 있어요. 네. 깐부처럼 이야기해요. 네, 네. 근데 그때가 여러분 바로 공공지구가 한참 개발되고 이번에 그 공무원이 3명이나 불구속 기소된 그 비리 때입니다. 그렇죠? 2012년, 13년, 14년 그때가 참 안타깝죠. 제가 뭐 물론 이제 그 전임 군수가 그 뭐 제가 1년 학교 선배이기도 하죠. 아. 초중고. 예. 근데 그 친구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고 또 양평군의 제일 큰 도시 이제 면장도 세 군데라 하고 예. 또 군수를 11년 반 그렇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 군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하여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4년 정도 군수를 했는데 실제 제가 들여다본 우리 공직 사회에는 그래도 묵묵히 정말 열심히 이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는데 이런 큰 그런 이슈가 생기면 공직자들이 이제 어떻든 단체장의 눈길만 봐도 이제 그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이제 읽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읽게 네, 되는데 네. 이런 작금의 사태로 보면 혹시라도 이제 그 저렇게 또 무슨 과장이나 뭐 그 담당 네. 주무관들이 무슨 결정권자가 예.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지침을 받고 이렇게 그러는데 저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할까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그다음 백지한 건 온일용인데 왜 민주당 앞에 와서 데모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공무원 20명인가 네. 그 주민들인 줄 알았던데 그 현장에 보니까 20, 30명 있었거든요. 그럼 거의 공무원들이었다는 건데 이건 정책 중립 위반이라든지 집단 행동 위반 이게 다 군수님 잘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 청와대 계실 때도 그런 거 엄청 선거 때라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집단 행동이나 이상한 의사 표시하지 말아 난리 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지금 현 군수가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저희 같은 또 정치인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뭐 이런 걸 원래 좀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기서 지금 요즘 이제 민선 8기에서 있는 공직자들이 참 저기 가고 싶어 갔겠어요. 그래, 당연히 결정한 거 가라니까 그냥 갔겠죠. 예. 출장처럼 분위기가 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각 단체 뭐 하여튼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다 전화해서 현수막 몇 개 걸어서 사진 찍어 올려라 예. 하고 계속 전화해서 너무 불편했다. 예. 기분 나빴다. 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무원이 전화해서 현수막 찍어서 사진 보내지 않으면 예산 다음에 못 준다.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나중에 다 수사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이런 자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공직자들은 이것이 이렇게 간단히 주민들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면 네. 엄정 중립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네. 모아집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군수님 정말 당사자로서 최고로 잘 아시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어떠한 방송보다도 온희룡의 거짓말과 장광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진실하고 담백하고 팩트에 기반한 말씀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임진 소장님도 계속 이 고속도로 게이트 적극 대응하시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설득력 있지 않으세요? 그쵸, 당사자신. 예, 뭐, 내용, 너무나 이제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거기에 김건희 일가 땅이 없더라도 이렇게, 이게 바뀐 건 문제라니까요. 이건 아, 그렇죠, 그렇죠. 행정적인 오류고 문제라니까, 아마 이거는. 군수님도 거기 예. 윤석열, 김건희 땅이 있어서 지금 반대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그렇죠. 수 있는데, 오히려 네. 군수님, 그게 없었어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실 거예요. 임선생님도 그렇게 계속 네, 이해하시더라고요. 없어도, 그게 예.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뀔 바뀌는 수가 거는 있느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사안을, 이게 바뀐 것도 우리가 의구심 있잖아. 이거, 이것도 예타를 어겨가면서까지 바뀐 것도 이건 굉장히 문제고, 이건 어디선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뀌었다고 문제 제기라니까 뒤집어서 백지화한다? 이것도 법적인 책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가 사업이니까, 국가 사업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갑자기 휙 뒤집습니까? 그게. 권한 남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걸 무슨 이런 도로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취소하는 절차도 이것만큼 복잡해야 되는 거거든요. 취소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도로법과 국가재정법상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다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더군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 어긴 겁니다, 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또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국정농단이고 비리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를 지난번에 반대 논리가 더 웃긴 거죠. 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저그 예타 전문가 교수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저분이 좀 예타 박사인 건 맞다. 이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완성되기까지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많게 보면 수백 명이 운동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두달 만에 노선을 확 바꿔서 지금 아직도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내놓고 내질 있거든요. 않습니다. 그 예타라는 것이 만약에 그 안으로 갔으면 예타가 통과 안 됐을 거라는 건뭐 명확관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코스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PC가 전혀 나올 수가 2.2킬로가 더 늘어납니다. 없으니까. 2.2킬로.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와서 이제 그걸 백데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저는 못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늦었다 이렇게 보여요. 아니 이게 도로를 건설하려면요, 이게 이 부지 주변에 땅도 매입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뭐 터널을 어떻게 터널 뚫을지, 교량 교량을 어떻게 세울지, 이걸 다 만드는데 이게 무슨 단순히 무슨 뭐 미로찾기 그림 그립니까? 찍 하면 이게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예타 통과한 원안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두달 만에 그냥 무슨 이쪽으로 무슨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찍? 아이고, 이걸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정경교수님도 갖고 오신 이 팩트체크 자료 보면요. 예탄이 대안으로 바뀐, 제가 이제 말하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탄으로 바뀌면요. 교량이 17개 더 생겨야 되고요. 터널이 8개 더 생겨야 됩니다. 근데 요거 책을 웃긴 게 국토부 이 설명이 또 날마다 바뀌대요. 네, 아주 막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합니다. 아주. 개수까지도. 근데 광주 시민들이 다시 요즘 분노해갖고 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노선 바뀌니까 태촌 쪽으로 엄청 왔는데 거기는 진짜 그 바뀐 노선 자기들 실제로 그분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터널과 다리가 엄청 생긴대요. 광주 시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교 주변에 들어선다는 거이 계획이니까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또 이제 다음 주쯤에 광주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이 강상면허라는 건 특혜여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 갑자기 어떻게 원안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가지고 교량과 터널을 학교와 마을 있는 데서 엄청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글을 보내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광주 시민들 분들께서. 제가 그 강하 씨는 그 주민 간담회 때 그러니까 예타가 이제 확정된 이후에 강하면 주민 간담회를 가서 2021년도에 21년도 군수님께서는 4월 5월 초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가서 실제 그 이제 나들목 IC를 설치하는 것은 예타가 진행 중에는
그 아시를 해달라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실제 예타가 통과되고 이제 조사 비용 또 보상 비용, 네. 그러니까 실시 설계 네, 이렇게 네, 네.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실시 설계할 때 여기는 그 실제 경계를 보면 양평군과 광주시 경계이긴 하지만 광주시 쪽에서 붙어서 나오면 이 강하면 운심리로 아시르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네. 이제 광주시의 남정면 분원리 쪽으로 아시를 하나 내주면 실제 강 건너에도 육본국도처럼 2차선 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강하면 주민들이 남양평 아시까지 쭉 올라와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양서면 정동리 종점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타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타게 하면 네. 훨씬 더 강하면 주민들에게 그렇죠.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 IC를 설치하는 건 실시 설계할 때 우리가 정 국토기재부에서 그 예산 가지고 어려우면 이제 지자체 예산으로 네. 같이 매칭해서 우리 돈을 대고라도 이렇게 해 줍시다. 요렇게 안을 내서 IC는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를 주민들하고 했는데 노선을 바꿔 달랐다고 엉뚱한 노선을 L자로 바꿨다고. 민주당과 전혀 없는 얘기. 정동근 정군수님 등이 노선과 종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라고 가짜 뉴스를 그런 사실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가되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는 이제 IC 하나 공사에 뭐 4,50억 든다고 하니까 국비가 도저히 안 되면 군비나 네. 경기도비를 그렇죠. 내서라도 강하면 관내로 IC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약간 휘어서 네. 또는 광주 원래 원한 대로 가더라도 강하면 쪽에 가장 근접한 곳에 네, 네, 네. IC가 생기면 사실 우리가 광주시에 생기는 IC라 해서 강하면 분들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우면 그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당시 여주 양평 민주당 위원회하고 양평군이 협의할 때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주민 간담회 네. 때. 근데 그것마저도 군수님이 이 국토부나 기재부가 혹시 이것이 통과 안 되거나 또는 통과된 다 통과된 다음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요구하면 착공이 늦어지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예타에 네. 영향을 줄까 그렇죠. 예타에 영향 끼치고 저는 예타가 통과된 후에도 착공 늦을까 봐 거기에 군수 무기에 이렇게 써졌더군요. 네, 네. 중장기 검토상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착공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실시계 네. 그 도로 그 착공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또 이제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우리 그 실무 과장이 군수님 요걸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네. 실시 설계 때 강력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라고 하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절실했으면 이게 얼마나 조심조심 하나씩 네. 다 절차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 줄 여주 양평위원회하고 군수님이 만나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 한 줄 넣어놓고 군수님은 지금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네. 원희룡과 국토부가 민주당이 요구했다라고 해놨어요. 종점 변경을. 이런 거짓말과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최근에 낸 해명자는 보면 군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당정협의 요구. 그러면 임센부대변인 청와대에서 당정협의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청와대하고 하는 것 같죠.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으로 요구한 건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그 네. 공문서에 가짜 뉴스를 박아놨다니까요, 이놈들이. 싹 다 고발해.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 그 사내 공무원들 나중에 이러면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거 와, 저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 애꿎은 사람들 여러 다 피해보고 네, 처벌 받을까봐. 그럼 저희는 그런 공무원들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안중근 소장도 하고 네. 강덕구 의원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설명하면 간단한 거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래서 바뀌었다. 노선이 바뀌게 됐는데 좀 늦어서 좀 설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장관이라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국책사업을 한두 군데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백지화시키고 어? 민주당이 방해해서 뭐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저도 사실은 저 황당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 아니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이렇게 딱 도둑질해서 주머니에 딱 넣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못했네 이거 왜 훔쳐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물건을 부셔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그 전례 지인한테 네. 갖다 드려야 되는데 물건 부시었는 그래서 물건을 부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을 안 부시고 더 크게 해서 갖고 가야 돼요. 아예 이제 강도가 돼. 아예 강상면은 지금은 분위기를 모르고 있죠. 전진성 군수 같은 경우는 아예. 아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 있단 말도 하지 마. 있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투대요 이제는요. 네, 이제 이 지금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이 광기의 시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 후유증을 이 군수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또 국민들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조금만 더 그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지면 또 원안이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또 전문가들과 이렇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든 시간이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임소장님께서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건은요 하시면서, 그냥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쭉 행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문서와 근거들이 남아 있을 거고 그것도 이걸 말로만 획 바꿀 수 없는 사안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근거도 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이른바 이제 최은순 장 지금 오늘 뭐 구속됐던데 장모 최은순 관련해서. 그 공흥지구 관련해서 공흥지구. 예, 그 실제로 피의자로 기소된 공무원이 양평 이번 고속도로 건도 실제 결자자였다는 것 이런 게 지금 하나씩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이 대통령실과 원희룡 장관과 지금의 양평 군수와의 이런 어떤 일종의 커넥션도 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군수님한테 마지막 팩트 체크 두 개만 딱 하고 네네네. 군수님께서 특히 가슴 아파하는 게 여러분 양평 군민들이 반으로 딱 쪼개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난리 피우고 관제 여론몰이를 하는데도 온안으로 가야 되냐 강상면으로 가야 되냐 했더니 거의 반 5-5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것도 유선전화가 70%니까 네네. 실제 핸드폰 조사 중심으로 하면 온안이 더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군수님은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평 국민들이 온안과 강상면으로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하면 반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일가땅으로 고속도로를 휘는 일이 없었다면요. 곧 최대한 내리면 마음 모아서 착공을 좀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할 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30년 착공인데 너무 늦잖아요. 네. 아, 2030년 착공이 2030년 네. 중공이었나요? 2030년 중공. 아, 그러니까 중공. 그러면 한 2027년 8년도에는 25년 착공을... 맞아. 제가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 요거 조금 앞당겨달라고 할 판이었는데 이대로 되면 엄청 늘어지면서 쌈이 나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신데 근데 그 전진성 군수님이 되자마자 6일 만에 그 수사받던 그 안모 과장님을 도로건설국장이라는 요직에 단독 인사를 해갖고 승진시켜줬잖아요. 네. 저도 지자체장 했던 날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 뭐 비서실장을 단독 인사하거나 그런 경우는 봤어도, 오빠, 네,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다 이게 범죄의 근거입니다. 이런 게 다. 제가 만나본 그 국장은 그래도 책임감 있고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결정할 그 위치에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어떻든 전진선 군수나 김성교의 측근으로 분류되더라고요. 지역 여론 보니까요. 예. 근데 꼭 이제 저가 민선 7기 있을 때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친구라서
어쨌든 저 친구나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기소되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좀 너무 힘들어할 것 그렇죠. 같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걸 수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분도 뭐 본인이 의지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예. 보여지고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 누가 시켰는지 그냥 성실하게 그러니까요. 답변하셔야 그게 이제 아니, 너무 그분의 명예에도 살수 있는 맞습니다. 길이라고 너무나 봅니다. 손쉬운 추정이 공공지구 때 공문서를 조작해갖고 이세 분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마침 김성교 전 군수가 내가 장모님 것다 허락해줬어. 내가 잘해줘갖고 칭찬받았어.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 3인한테, 그거 다 하게 해줘. 말투는 이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추정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3인도 기소까지 됐는데 유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공문서 조작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기소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양심선은 양심선 아니면 팩트체크를 하셔서 선처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공고한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노선을 들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데 원래 어떤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본 타당성 조사하고 그 타당성 조사할 때 그걸 당연히 용역 공고라는 것은 행정 프로세스죠. 그 그렇습니다. 작은 군정이든 도정이든 그 국정이든. 문제는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KDI에 기재부에서 KDI에 벌써 25억 정도 주고 용역을 25억이나 받겠더라고요. 용역이 끝난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술도 거의 20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또 주고 그런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희한하죠. 무리하게 용역까지 주고 또 노선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기도했던 것들이 역사가 시켜서 참 했다는 식으로 너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양평군도 8일 만에 어떻든 그 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이런 일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다가 또 문제가 지금 생긴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제 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 빨리 이거 밝혀지지 않으면 양평 국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또 정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유, 군수님께서 엄청 점잖으셔가지고 조심조심 표현하지만 임센소장이나 저희들 보기엔 이건 탄핵이나 구속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비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섣불리 무조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인 근거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건데 임소장님께서도 좀 이따 7시 50분에 또 스픽스 끝판도로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건은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 정말 국정농단 수준의 권력형 비리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른 이슈가 물론 많죠. 뭐 어디 해외 나가서 고가품 사치품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내로남불 뭐 이것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주변에 뭐이 관련해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제보도 좀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열심히 또 이것저것 취재하고 또 정부에 맞서서 이런 좀 질문도 드리고 또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정동윤 군수님이나 군수님과 함께했던 정무직 공무원들 또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지적이 잇따라 제 민생경에서 온 거거든요. 5월 달부터 주민들 또 많이 연락 주셨어요. 그게 고속도 뜨는 거 알고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냥 서울 양평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 꿈이어서 이사 가신 분이 연락도 주셨어요. 진짜 자기는 너무 황당하다고 그런 연락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아는 국토부나 또 도로공사 그리고 용역사의 관계자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이런 특혜성, 비리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국력이 또 국론이 이런 걸로 분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잘못 털고 원안에다가 우리 양평 국민들 원하는 IC를 근접하게 또는 관내에 설치하고 가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있으면 책임을 또 지면 되는 거고. 근데 아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당으로 고속도로 끝까지 종점 뚫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더 무리수를 두고 예 도저히 쓸 수 없는데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든 이번 사건은 그 예타 통과 본안 예타 통과를 위해서 애써준 공직자들 또 민선 7기 또 국민 12만 국민의 성원으로 만들어진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요. 그때 보내주셨던 성원 환호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이 반드시 우리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바람대로 부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중복입니다. 복다림 잘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든 시간 잘 감당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교수님. 오늘 같은 어려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더 이해도가 높아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아마 방송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경 대변인 오신다 했는데 한쪽에서 미뤄놓으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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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그래서 예. 뭐 미리 저희 공지를 드리고 그렇죠. 방송. 아우 인생식당 팀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뭐 저희 다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예. 다음 주에 안진걸 TV 이제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어요. 아, 제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네네. 11만 구독자를 돌파하면. 구글에서 보내줘요. 이거는 그냥 불빛이 나는 거고. 예, 이건 예, 누가 민간이 주신 거고 저기 실버 버튼. 예, 실버 버튼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 예, 아직 예. 오픈을 안 해서 생방 중에 오픈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예. 까는 행사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7시 50분 예. 스픽스 끝판토론 임생수님 나갑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우리 정동근 운수님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하겠습니다.